네. 어? 아니 근데 어디 가세요? 네. 지금 이 정도 박수 소리면은 한 곡 더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, 저는 뭐 가수로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생전에 제가 너무 후회한 것 같아서 가시고 난 뒤에 제가 이 곡을 만들어봤습니다. 부모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예, 좀 이렇게 효도하시라고 전국에 다니면서 홍보를 다닙니다. 가수로서 유명해지는 겁니다. 많이들 부모님한테 효도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. 예, 유튜브에 유튜브 치시면 들어가서 힘이 치시고 웃다매 어머니 많이 들으시고 효도하십시오. 아 방금 불렀던 노래 제목이 웃다매 어머니. 야 노래 가사도 좋고 진짜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셔요? 아니 얼굴도 예쁘고 말씀도 잘하시고 네. 그 뭐 가수는 뭐 이렇게 손길이 없으면 어떻게 엿장수라도 한번 해보시나요? 네, 아무래도 예, 네. 네. 저를 예, 네. 뭐라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아 그래요? 예 그러면은 그 엿장수를 하는 조건은 아시죠? 네. 네, 네. 왜냐면은 조건이 뭐냐면은 저기 깡통 단장님한테 성상나 한번 해야 돼. 자.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아, 다, 네. 아 그건 엿장수 안 되겠네요. 아, 네, 네. 아, 그게 여기, 필수 조건이네요. 네. 우리 하지하고 네. 가을이가 있지만은 네. 단장님한테 한 번씩 다. 네. 생각 좀 네. 잠깐만요. 왜냐면 진짜 저기 농담입니다. 네. 요즘에는 카메라를 찍고 있어가지고 농담을 농담이에요. 네. 그러면은 노래 한 번 더 들어봅시다. 사랑가 그걸 한번 가볼게요. 시로 키는 시로 해주세요. 시 시. 가을 시 시. 네 시로. 네. 근데 가수들은요 진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긴 거를 입고 나 우리 그지들 봐봐요. 팔이 있든 없든 아무도 신경 안 써. 근데 색깔이 이쁘잖아. 앞에는 보라, 옆에 뒤에는 노란색. 얼마나 예뻐. 자, 준비됐으면은 네네 아직 안 됐대요. 하긴 뭐 여자도 창비가 좋아지고 천천히 하셔요. 시간 많으니까. 나왔어. 역시 우리 야이가 거기 앉아 있어야 돼. 그렇지. 네가 있어? 그래. 역시 대학교 나온 여자는 틀려요. 우리 하자가 어디 대학교 나왔냐면은 다 아셔요. 혹시 대학교 나오면 제가 그럼 거기 나올 것 같은데. 아 거기. 지금 생각하는 그. 그죠. 네네 맞아요. 두 분 다 대학교 나왔습니다. 어디 무슨 대요? 생리대. 네. 자 사랑가 한번 가봅시다. 건강하십시오. 그렇지. 가만히 있으면 손바닥이 심심하니까.
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주시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예, 나이들은 네, 우리 가을이한테.